오늘은 꼬막임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햄을 자르고 뜨거운 물에 햄을 담궈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맛살을 자르고 단무지의 물기를 제거하고 잘라줍니다. 오이는 소금을 넣어 절여주고 김을 반으로 접어 잘라줍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 지단을 부치고 지단을 썰어줍니다. 당근에 소금을 넣고 볶고 밥에 참기름을 넣고 소금을 뿌리고 깨소금을 뿌려줍니다. 밥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오이는 물기를 짜주고 햄을 물에 버리고 한번 씻어주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김의 거칠거칠한 면에 밥을 펼치고 햄, 오이, 당근, 계란, 단무지를 넣고 말아줍니다. 밥을 펼치고 재료를 넣고 말아주고 다 만든 꼬막임밥에 참기름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려줍니다. 꼬막임밥 완성!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